안녕하세요. 용피 변호사입니다. 상담 스킬 향상 두 번째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50억 자산가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오늘은 한 20억으로 낮춰보겠습니다. 20억. 재산이 20억 이으신 분이죠. 가족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딸 있는 거죠. 본인은 70. 배우자는 67, 아들은 34, 딸은 31. 자, 이렇게 있다고 하죠. 자, 20억 전 자산이 70세 부부이시다. 이분이 가장 걱정거리는 뭘까요? 걱정거리는 뭘까요? 가장 걱정거리가 될수 있는 거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노후 생활이겠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게 좀더 나아가면 재산 보존 혹시 치매에 걸려서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분쟁이 아니면 본인의 의지의 실현. 본인은 좋아하는, 딸은 자녀에게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덜 주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은, 노후생활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이게 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재산보존, 분쟁예방, 의지실현.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번 50억 자산가, 달리 접근해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증여나 상속인자에서 증여는 안 되겠죠. 상속으로 상속 계획을 해놓으셔야 된다. 상속 계획을 해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정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증여를 하겠다고 막 하는데 저희가 말려야 됩니다. 상속으로 가자. 상속으로 가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결국은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드리죠. 계산해드려서 충분하게 있느냐 고민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잔존재산, 본인 사후의 잔존재산 어떻게 할 거냐. 노후 생활비 계산은 부부가 같이 하게 되고요. 잔존재산은 그럼 결국은 아들과 딸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 해보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보면 부부 두분살돈 예를 들면 10억 정도는 본인이 쓰겠다. 근데 잔존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잔존재산이 5억이죠. 5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처음에 균등 배분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아들 5억, 딸 5억. 이제 쓰고 남은 금액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10억이 남았다 전제하에서 그런 식으로 정립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면 이분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반드시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사복량 모시는 아들에게 더 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저희는 요즘 그런 게 어디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이 의지의 실현에 저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 딱 바로 니즈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니즈가 나오냐? 그럼 이제 이거 만약에 그럼 7억, 3억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니즈가 나오는 게 바로 차등 상속입니다. 차등 상속이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차등 상속이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에 법정 상속으로 가면 아들, 딸 1대1입니다. 차등 상속하려면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유언 또는 공증, 유언 공증 아니면 유언 대용 신탁.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 신탁을 얘기했죠. 이렇게 신탁에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좋을까요? 두 가지 뭐가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는 유언이나 유언공증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신탁의 기능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첫 번째 어프로치, 그 신탁 솔루션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자, 유언공증. 집행이 제대로 안될수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재산 보호 안 됩니다. 안 된다. 집행이 안 된다. 재산 보호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유언 집행할 때 소송이 많이 걸린다. 소송이 많이 걸린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바로 이제 신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그대로 놔둘 거냐. 그래서 우리는 신탁 이런 방식을 새롭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 시점에 와서 처음부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드립니다.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신탁 고수가 주로 쓰는 말은 아, 영국, 미국, 일본은 공정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다. 영국은 1000년 넘게, 미국은 한 300년 가까이, 일본은 한 25년 정도. 그래서, 이게 뭘까? 자산가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일으킨 다음에, 신탁을 설명을 드려요. 신탁은, 재산 관리 도구, 상속 설계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우리한테 수탁자인 신영증권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수익자한테 어떻게 배분하라. 아들 70%, 딸30% 배분하라. 이렇게 설계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생전에는 자유롭게 인출 해지, 운용 지시 다 가능합니다. 돌아가시면 저희가 수탁자가 상속 집행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탁자인 신영증권은 객관적인 3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둘이서 서로 분할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생전에 재산 보존이 가능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주로 치매 시 자녀분들이 후견인 하겠다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선 보존은 신탁은 완벽하게 된다. 왜? 왜? 그러면 저희는 신탁은 소유권 이전 방식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신용증권 명의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가족이든 제3자든 절대 이 재산에 손을 못 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한번 보면 결국은 20억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핵심 포인트는 고객 당신의 노후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보존, 분쟁 예방, 의지 실현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50억 예를 든 것과 달리 증여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을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게 절대 유리하다. 세제적으로도 10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리고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서 부부가 살 돈을 계산한 다음에 잔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자, 요게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부부가 10억을 쓰고 잔존 5억이 남 10억이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를 자녀들 5억, 아들 5억, 딸 5억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바로 상속 계획이다라는데 여기서 멈추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더 준다.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제사도 지킨다. 물론 전 남들 평등주의인데 지금 이 연세에 계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7억 대 7대 3 비율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그래 이 정도면 적당하다. 자, 이게 바로 신탁인 이제죠. 차등 상속입니다. 상속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균등인데 상속하는 방법은 유언과 유언 등 신탁인인데 유언 공증은 여러 가지 문제 줍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재산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유언 집행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신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럼 신탁이 뭐냐? 이때 이제 신탁을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신탁은 상속 설계 도구입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그래서 고객님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나중에 남은 재산을 아들 70, 딸30 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는 자유롭게 인출, 해지, 운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직접 부여랑 똑같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신용권인 상속 집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생전에 재산 보존 걱정되시죠? 치매 유병률이 80세에는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산 보존도 하셔야 되고 재산 보존 어떻게 되느냐? 신탁은 소유권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탁을 상속 계획 활용하는 이유는 소유권 있는 방식으로 재산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탁 회사가 바로 상속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1차고요. 이게 좀더 나아간다면 또 하나가 이제 사례를 바꿔서 이분이 70세 아니라 80한 5세 정도 된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85세.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똑같은데 노후 생활비가 좀 줄겠죠. 줄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를 정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10억 이상도 30%, 40%원이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요 구조에서 한 자녀들한테 한 1억 정도씩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저 사례를 조금 변형해서 20억인데 85세이다. 가족 구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는 전략을 좀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년의 니즈가 조금 생기죠. 아까 똑같은 구조인데 노후 생활비가 가장 핵심, 노후 가장 핵심 플러스 정렬을 좀 해볼까? 이 정렬을 할때 똑같습니다. 정렬할 때, 자, 그러면 아들 1억, 딸 1억 하시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들 1억, 딸 7천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차등적인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도 단위 단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상속을 하는데 상속 신탁 하는데 증여하면서 신탁 해놓으시면 더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여 신탁과 상탁을 두 개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서 살펴봤습니다.